조신대 여태 앉았어? 계절에 상관없이 주말만 오면 여행이 가고 싶어져.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먼 곳으로 떠나고 싶기도 하고 기차 타고 가까운 데 가서 가볍게 바람 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넌 어디로 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김영준의 뮤직하이 김영준입니다. 뮤직하이는요, 선문대학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죠.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로 오늘 뮤지컬 시작해봤습니다. 저는요, 지금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은요,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 기자분들과 인터뷰하기 전에 그 이 메신저로 실시간으로 이 대화 인터뷰하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팬들이랑. 근데 뭐 정말로 그 먼 곳 있잖아, 아랍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메신저로. 아랍의 팬들이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꼭 와주세요. 딱 봤는데 너무 감동한 거예요,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브루나이도 있고, 뭐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페루, 칠레. 진짜 정말 많은 곳에서 저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꼭 나중엔 월드 투어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페루 투어, 칠레 투어, 브루나이 투어, 아랍에미레이트 투어까지 앵콜로 한 5개국 정도. 김영준의 인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사와디캅. 아니, 사와디캅은 태국이구나. 월드스타일 언어를 못하네. 지금 또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면서 뮤지카이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참 부럽기만 합니다. 잘 놀다 오세요. 제 목까지 같이 함께해서. 아, 언제 놀러 가봤니 나는 벌써. 1년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전 정말로. 계곡 한번 못 가보고, 바다 한번 못 가보고, 이거 뭡니까? 괜찮아. 그럼. 난 새벽 2시에 왕자니까. 왕자는 항상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 자리 뺏길 수 없어. 난 누가 쉬더라도 더 열심히 할 거야. 화이팅, 김영준! 오케이. 오늘도 힘내서 고고싱. 자, 김영준의 뮤지카이 오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몇 글자 댓글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의 댓글 주제 바로 이겁니다. 나, 단 하루만이라도 뿅뿅뿅으로 살고 싶다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은요, 단 하루만이라도 뭐가 되고 싶으신지 댓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로운 코너죠. 하루를 즐겨라 함께 할 텐데요.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노하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에 치이시기도 하고 시험에 치이는 우리를 위해서 즐거운 일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요, 50번의 유료 문자 샵1077로 함께 해주시고요. 고릴라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엄청 많이 소개해드릴 거예요. 마구마구 쏴주세요. 오케이? 아, 그리고 긴 문자는요, 한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나갑니다. 참고하십시오. 피스! 자, 노래 듣고 와서요, 댓글 채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스타의 신곡입니다. 니까짓게. 이 곡은요, 9766님의 신청곡이에요. 몇 글자 댓글. 오늘은요, 나, 단 하루만이라도 뿅뿅뿅 으로 살고 싶다에 관한 몇 글자 댓글로 함께 할 건데요. 자, 그럼 어떤 게 와 있는지 첫 번째 댓글부터 살펴볼게요. 띠리리리리리 서칭 중. 엄유정 씨네요. 학교 최대 권력자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공부하는 악마한테 사로잡힌 친구들한테 자유 시간을 주고 싶어요. 그 하루 동안 전 사랑받는 교장 선생님이 되겠죠? 정말 꿈이네요. 그쵸? 교장 선생님. 그쵸. 진짜 최고잖아요, 학교 안에서는. 교장 선생님 말씀이 법이고. 그쵸. 이러면 좋겠다, 진짜. 자유시간 주는 선생님. 야, 오늘 교장 선생님 내 말로서는 오늘 하루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은 하루 쉬도록. 갑자기 공부하다가 6교시 안 하고 한 3교시만 하고. 마이 갓. 사랑해요. 자, 그리고 이율미 씨가요, 아기가 되고 싶어요. 그럼 돈 벌어야 하는 걱정도 없고 사랑 때문에 가슴 찢어질 일도 없잖아요.
울면 밥 주고 화장실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심지어 잘 자라고 재워주기까지 하잖아요. 왜 이러세요, 유미 씨?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어떡해요, 뭐. 아기가 되면은 뭐...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쯤 돌아가 볼 수 있으면, 그쵸? 애기는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엄마가 맨날 밥 먹여주고, 진짜. 차라도 옛날에 많이 울었는데. 맛있는 거 안 사주면 울고, 장난감 안 사주면 거기 앉아서 맨날 한 시간 동안 울고, 엄마가 데려가도 안 가요, 절대. 끝까지 그 장난감 들고 카운터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받아갔대요, 집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굴의 의지.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랑. 자, 그리고 9910. 지하철 운행하시는 승무원님이 되고 싶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지하철 운행하시는 승무원님 자리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저 출근하는 데까지만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네요. 아, 나도 얘기하고 싶다. 조금만 이따 나의 소원을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5488. 인류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인데요. 남편이 자꾸 말라가요. 제가 음식을 너무 못해서요. 중국집 쿠폰만 늘어가네요. 에휴, 라고 보내셨어요. 아, 지금 말라가는 이유가 설마 음식을 잘 못하셔서 중국 음식만 드신다는 얘기죠? 이런. 근데 노력하면 다 됩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라면도 못 그랬었는데 라면이랑 이제 계란 후라이까지 혼자 합니다. 기적입니다. 아니, 오래 안 됐어요, 잘하는지 이거. 항상 그 후라이 하면은 계란 안에 껍질 들어가 있고 다 깨지고 찢어지고, 네. 장족의 발전이죠. 후라이까지 간다는 게. 저 다음에는요, 오므라이스 해보려고요. 오믈렛 이런 거랑. 안 된다고요? 돼요. 난 할 수 있어. 자, 그리고요, 여기 송명진 씨가요. 우리 엄마가 될래요. 엄마께서는 항상 저에게 나중에 너 같은 딸을 낳아봐. 그래야 얼마나 힘든지 알지.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딱 하루면 엄마로 살아서 저 같은 딸 얼마나 키우기 힘든지 느껴보려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항상 어머니가 야, 형준아, 너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한번 낳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뭐 많이들 들으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겪어보기 전까지 모르죠, 이건. 근데 아, 아들로서 참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Mother, Father. 야.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몇 글자 댓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무엇으로 살고 싶은지에 관한 댓글 함께하고 있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샵1077이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긴 문자로 넘어가면 100원 정보 이용료 나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오랜만에 또 한 곡 듣습니다.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올게요. 김영준의 뮤직하이 몇 글자 댓글. 오늘은요, 나 단 하루만이라도 뿅뿅뿅으로 살고 싶다에 관한 댓글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4708님이요. 사진 속에 내가 되고 싶어요. 보통 사진은 즐거운 순간에 많이 찍히잖아요.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행복한 순간에 정지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일도 사랑도 너무 힘드네요. 라고 하셨네요. 사진 속의 내 모습이라. 난 근데 왜 되기가 싫지? 사진 속에 내 모습 항상 또 이상한 사진만 있고. 꼭 그 방송 같은 거 하면 캡처 같은 거 당하잖아요. 미치겠어요. 뭐 눈 이렇게 뒤집혀 있고, 표정도 막 이상하고, 영국 표정 지어 있고. 아, 전 개인적으로 사진 속의 제 모습은 비춥니다. 특히 졸업사진. Oh no! 완전 다른 사람이야. 오데오 가르마. 여기에 막 에센스. 아, 이것도. 예전에 그 에센스 바르는 게 유행이었어요. 머리 인기나게 이렇게. 예전에 H.O.T 선배님들 그 오데오 가르마 염색하고 꼬랑지 머리 저도 했었거든요. 정말 졸업사진만 보면 버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요, 고지원 씨가요. 투명 인간으로 살고 싶다. 평소 가고 싶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 다 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이상한 건 안 할 거예요. 아, 나쁜 사람은 혼내줘야지? 말고 하셨네요. 투명인간 된다고 해서는
뭐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예, 되게 뭐 가고 싶거나 보고 싶었던 사람 그렇구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투명인간 되면 예전에 만났던 사람도 있잖아요.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염탐하러 갈 것 같아요. 나랑 헤어지고 잘 살고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한번 그래보고 싶네요. 그러고 아니면 막 옆에서 바람 불고 아니요! 난 저 모를 거 아니야. 저리 가! 할로우맨이 생각난다. 갑자기 영화 할로우맨 투명인간. 자, 그리고 0094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요. 세상에 전교 1등 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하루만 돼보고 싶어요. 오우. 그날 엄마한테 갖고 싶은 거 다 말해서 사달라고 해야겠어요. 엄마 미안해. 전교 1등. 좀 그냥 드림이 아니라 그냥 경지. 예, 오를 수 없는 그런 산. 예, 전교 1등. 전 반 1등도 대단하고 느꼈거든요. 항상 저는 뒤에서 뭐 1등, 2등 했으니까. 다행히 항상 전교에서는 한 뒤에 2, 30명 정도 있었어요. 신기하게. 근데 대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체능 뭐 이제 배드민턴이나 그런 이게 운동하는 친구들은 그 성적이 실기로 많이 붙잖아요. 저보다 낮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되게 행복했거든요. 엄마! 내 뒤에 30명 있어! 넌 그걸 잘했다고 그러니? 이렇게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지연씨. 국민 MC 유재석 오빠가 되고 싶어요. 제가 말만 했다 하면 시베리아 벌판이 되는데요. 그 입담을 배워서 모두 배꼽 빠지게 해주고 싶네요. 저도 꿈이 이렇습니다. 하, 지연씨처럼 저도 항상 예능 같은 데 나가면 아, 웃겨야 되는 이런 압박이 좀 있어요. 사람들을 즐거워해줘야 되겠다. 즐겁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말로써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웬만한 그런 일들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재석이 형. 호동이 형님. 본받고 싶습니다. 정말. 아, 나도 좋은 MC가 되고 싶다. 자, 그리고 9806. 스피치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매번 긴장해서 면접에 떨어지는데요. 스피치 강사가 돼서 준비한 거 다 말하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안 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저도 오디션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보고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한 번에 떨어졌다고 안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계속 도전. 또 이런 말 해야 됩니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죠. 앞에서 또 배운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 믿고 계속 도전해보세요. 됩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0717. 여린 여자가 되고 싶어요. 아, 힘이 너무 좋아서요. 남자들이 오히려 저보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도 여잔데 한 손에 확 잡히는 가녀린 여인이 되고 싶어요. 네, 안타깝네요.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여성분들도 힘이 좋고 좀 터프한 분들 있잖아요. 쿨하고. 저희 그 배우분 중에 지금 뮤지컬 카페인 하는 배우분 중에 의정씨라고 지금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그분도 그 의정이 누나도 되게 터프하고 쿨하거든요. 힘도 세고. 이렇게 막 뒤로 밀리는 신이 있어요. 막 뛰어앉기 전에 제가 막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의정 누나 미안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 노력을 해야지. 계속 이제 행동 고치고. 단 하루만이라도 되고 싶은 것에 관한 댓글 함께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김영준이 다는 단 하루만이라도 되고 싶은 것에 관한 댓글. 난 단 하루만이라도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댓글 채우기 오늘은요. 단 하루만이라도 되고 싶은 것에 관한 댓글로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 듣고 온 노래 영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OST였습니다. 조원선의 원더우먼까지 함께 듣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했죠.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좋고 행복한데 가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 돌아다니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밤늦게까지 뭐 친구들이랑 뭐 이야기도 하고 밖에서 편하게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는요. 진짜 가끔은 아주 가끔은 뭐 보기 겨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끔은 그냥 평범한 친구들처럼 그런 사람처럼 지내고 싶어요.
너무 좀 답답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저만의 고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달아봤어요. 가끔은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오늘 달아봤습니다. 좀 슬픈데? 짠한데, 이거 뭔가? 아무튼 전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댓글 채우기였고요. 김영준의 뮤직하이. 이번에는요, 새로운 코너죠. 뉴 코너. 하루를 즐겨라. 시작해볼게요. 하루를 즐겨라. 즐거운 일 하나 없이 그냥저냥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일, 시험, 그리고 사람들한테 치이다 보니까 크게 한번 웃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바로바로 하루를 즐겨라 인데요. 여러분이나 친구들이 알고 있는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노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홍수경 씨의 사연입니다. 나 혼자 콘서트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연장에 가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돈과 시간 때문에 콘서트장에 못 가시는 분들, 이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저는 좋아하는 가수들이 콘서트 때 불렀던 음악들을 MP3에 넣어서요, 듣곤 합니다. 콘서트 때 불렀던 노래들은 대부분 라이브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치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오호. 그리고 왠지 제 귀에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분 전환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right now 바로 해보세요. 라고 보내셨네요. 좋은데요, 이거? 진짜로. 저도 가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이 오시면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그분의 이제 라이브 영상 같은 게, 음성 같은 게 올라와요. 저도 이런 거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수건 씨처럼 MP3에 넣어서, MP3에 넣어서 듣기도 하고, 요즘에 또 이제 그런 영상 보는 그런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넣어가지고 보면 진짜 생동감 넘치게 들을 수 있더라고요. 볼 수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수경 씨의 말 동의합니다. 강추합니다, 이거. 오케이, right now. 자, 그리고 다음은요, UM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요, 희망 노트를 만들어서 1년째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그리는 희망을 적는 노트인데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돈을 벌면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적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지도 못하는데 이런 게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꼭 갖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자 하고 내 자신을 격려하게 되더라고요. 오호.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꿈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해서 돈을 벌고 나만의 차를 사서 혼자 여행까지 떠나는,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적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씩 지어지게 될 거예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좋다. 희망노트.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적을 게 벌써 한 100까지 생각났어요. 여행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라디오를 한 10년 넘게 해가지고 저기에 SBS 앞에 내 입을 이렇게 거는 거, 그리고 걸어서 칭찬을 받아서 저 좋은 예능까지 가서 예능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끝이 없네요, 진짜. 희망노트. 강추입니다. 오, KMC 벌써 두 개밖에 안 알아봤는데 좋은 게 정말 많네요. 강추입니다. 희망노트. 나도 한번 해볼까? 좋을 것 같네. 자, 그리고요. 오늘 하루를 즐겨라. 마지막 사연은요. 이현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주말이라고 하면 꼭 밖에 나가서 놀아야 뭔가 주말다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전 반대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는 집에서 퍼질 대로 퍼져 있는 거예요. 우선 노트북에 주중에 못 본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다운받습니다. 그런 다음 전기장판을 켠 침대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배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죠. 무거울 텐데. 옆에 과자와 귤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루쯤은 내 온몸이 쉴 수 있는 날이 있어야 다음 한 주를 버틸 힘이 나거든요. 오늘 밤 한번 해보세요. 세계 최대의 지상 낙원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
정말 편한 거다. 그죠? 이렇게 보니까 현정 씨 사연은 항상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괜히 또 하게 되면 아 귀찮아 뭐 컴퓨터를 켜 뭘 누워서 뭘 먹어 살찌지 이러면서 안 하게 되는데 진짜 누워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볼 거 보고 먹을 거 먹으면 진짜 편하죠. 전 특히 전기장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판이 전자파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전 그래서 요즘에 그 집에 뭐라 그러지 온돌 같은 뭐라 그러지 보일러 켜고 거기 엄청나게 온도 올려가지고 이불 덮어놓으면 따뜻해지거든요. 거기 누워서 자요 요새. 우리 PD 형도 그렇게 주무신다고 하는데 형 허리 안 좋아져요. 조심하세요. 난 젊으니까 괜찮아요. 또. 자 오늘 하루를 즐겨라 코너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다 어렵지 않은 방법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실천하기가 어렵기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Right now. 이제 주말이니까요. 바로 실천에 옮기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루를 즐기는 방법 여러분의 이야기도 좋고요. 친구나 주위 사람들의 노하우도 모두 받으니까요. 뮤지카이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하루를 즐겨라 코너방에 오셔서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발 항상 코너가 이렇게 시끌벅적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안 오시면 혼나요잉. 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묘가족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561님이 신청곡이에요. 정말 귀여우신 분 서인국의 사랑의 이유 듣고 올게요. 자 서인국의 사랑의 이유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묘가족분들의 사연 좀 만나볼까 합니다. 여기 김민주씨의 사연인데요. 전 충북과학고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학생들 탐구활동 지도 준비 때문에 학교에서 라디오와 함께 밤을 지새우고 있죠. 오랜만에 라디오를 들어서 새벽 2시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검색하던 중에 김형준의 뮤지카이를 알게 됐습니다. 형준님이 친근하다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니까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 아시는구나? 처음엔 꼼꼼히 챙겨보다가 끝은 못 봤네요. 프로게이머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됐어요. 요즘 여러가지 상황이 학교와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또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힘내길 기도합니다. 아무리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도 새벽 2시에 학교는 무섭네요. 이곳은 옆에 공동묘지도 있는데요. 형준님 뒤에 보이는 것은 뭔가요? 제 뒤에 아무도 없는데요. 이승환의 귀신소동 신청해봅니다. 라고 사연 보내셨어요. 안 놀랬지롱요 민주씨. 자 고생이십니다. 새벽까지. 맞아요. 요즘에 또 여러가지 일로 좀 정신이 없었죠. 뭐 여러가지 그쵸?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힘내주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그런 희생정신 잊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리고 귀신 안 무서워해요. 아 근데 공동묘지가 있대. 어떻게 무서워. 막 그런 거 있잖아 전설. 학교 야 우리 학교 사실 그 전에 공동묘지였대 이런 거.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뭐 그냥 장난 같아요. 자 민지 씨 사연 감사하고요. 새벽 2시는 어디라고요? 이명진의 뮤지컬 함께 해주세요. 피스. 자 이 곡은요 조금 있다가 문자 사연 만나보고 나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릴라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최현정 씨가 며칠 전에 처음 방송을 들었어요. 아, SS501의 형준님인 걸 알고 한 번 놀라고 카라의 점핑을 라이브로 부르셨을 때 두 번 놀랐습니다. 나름 아이돌이신데 거침없이 부르셔서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이제 이럴 일 없을 거예요. 네, 저 이제 채통 시킬 겁니다. 형 누나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 안 할 거예요. 해야겠지? 잘 되려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알았어. 그리고 김경아 씨가요. 쭌디제이, 지금 신춘문예 맞춤법 검사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힘을 주세요. 와이아 쏘겠습니다. 헐라! 이건 이제부터 내 거야. 요즘에 명수 형이 안 쓰시더라고요. 바쁘신가 봐요. 명수 형, 좀 도용하겠습니다. 땡큐. 힘내세요. 화이팅. 자 그리고 우리 이은주 씨, 윤지연 씨는요 오늘 처음 고릴라 다운 받아서 듣는다고 해주셨습니다.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자주 놀러 오세요.
항상 새벽 2시에 살아있으니까요, 저희는. 항상 살아있는 방송, alive, always live 방송. 방송은 영어로 뭐지? radio, okay. 잘 부탁해요. 자, 정정희 씨는요, 오늘 처음 듣는데 선곡이 너무 좋네요.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요.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아, 뮤지카이 하면 공포의 선곡이죠. 그냥 한번 들으면 끊을 수 없는 그런 이어지는 느낌이 좋은. 역시 우리 형 누나들이 최고입니다. 의준 명선 화이팅! 작가 누나랑 PD 형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9089님은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저는 허름한 모습에 바코드나 찍고 있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보였어요. 그 무울해지네요.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뭐 항상 똑같을 수 있나요? 뭐 내일모레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서 뭐 9089님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뭐든지 좀 매사에 활발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분명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요. 저도 옛날에 돈가스집 알바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가치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며칠하고 그만뒀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한 12만원 정도 받았던 기억인데요. 근데 그런 경험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산전수전 겪어보니까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힘내기. 자, 여기까지 뮤아가족분들의 사연 그리고 문자 함께 해봤는데요. 항상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소개할 수 있게요. 오케이? 그리고요, 이번에 뮤아에서는요 크리스마스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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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하여 홈메이드 크리스마스 OST 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왜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밥이 더 맛있기도 하고 내가 집에서 만든 것들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앨범을 하나 만들어보는 겁니다. 기발하지 않습니까? 좋겠다, 만들면은.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특별한 한 장면이나 추억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에 봤던 영화 중에서 좋았던 영화나 명대사 같은 거 추천해 주시면요. 그 장면을 제가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데? 홈메이드 크리스마스 OST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도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조금 전에 사연에서 신청해 주신 곡 있었죠? 김민주 씨의 신청곡입니다. 이승환의 귀신소동 듣고 올게요. 새벽 2시. 오늘도 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며칠 전 우리 편의점 바로 맞은편에 다른 편의점이 생겼다. 우리 사장님과 새로 오픈한 사장님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갔고 지금도 서로 얼굴을 붉히며 지내고 있다. 새롭게 생긴 곳은 기념품까지 나눠주면서 손님들 잡기에 정신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 우리는 손님이 줄었다. 살다 보면 참 이곳저곳에서 태클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장님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조차 못하셨을 것이다. 누군가와 나쁜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 살아남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일들, 정말 TV에서만 봤던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다들 치열하게 살아간다. 나도 이제 취직하면 그 전쟁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잘 버텨낼 수 있겠지? 새벽 2시는 내게 현실의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다. 넥스트의 호프 듣고 왔습니다. 참 우리는요 그 전쟁 같은 하루를 지내면서도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그리고 또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만큼 너무 차가운 면만 보지 말고 그 안에도 따뜻한 면이 있으니까 힘내주시고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모두 힘내야죠. 화이팅! 자, 김영준의 뮤직하이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뮤직하이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뮤직하이 가족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는 코너들이 많으니까요. 오셔서 홈페이지 구경도 하시고 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미라 가족 여러분, 내일도 새벽 2시에 같이 놀아요. 그럼 안녕.